안녕하세요, 담다입니다. 오늘은 보식 9일차, 회복식 2일차 점심입니다. 제가 아침 요가는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. 어제랑 그제는 상체, 하체 하루씩 나눠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. 오늘은 근육통이 그래서 엄청 심해서 아주 아프진 않은데 좀 생활하는데 약간 불편한 그 정도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부를 준비해 봤습니다. 원래 밥에 콩을 넣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진밥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세 끼 더 먹을 분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두부를 대용으로 이렇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식단 보여드릴게요. 여기 위에 있는 채소들은 모두 다 찜기에 쪘고요. 밥은 오늘 100g만 준비해 봤습니다. 어제 많아서 다 못 먹었었잖아요. 그래서. 그리고 오늘도 국에 건더기만 건져서 물을 탄 거예요. 이렇게 준비해 봤고,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시래기부터 먹겠습니다. 확실히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하니까 그 좀 완전 물살 됐거든요. 지금 살이 이렇게 완전 물살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보다도 더 지금 약간 탄탄해졌어요. 조금 출렁거리는 게 좀 나아졌고, 지금. 원래 제 살이 되게 단단한 살이었거든요. 근데 진짜 허벅지가 제일 단단한 살이었는데, 허벅지도 완전 물렁물렁물렁해지고,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건지, 잘은 모르겠지만, 여튼, 물살이 좀 잘 빠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. 일단 건강이 좋아진 거는 되게 많은데 몸매도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다이어트가 주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건강해지고 좋은 몸을 가꾸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요즘 거울을 자주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깜빡했다. 오늘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 잠시만요. 따란!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?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식 첫날에 담아둔 사우어크라우트입니다. 드디어 오늘 개봉해 볼 생각인데요. 오늘 8일째예요. 원래 어제 개봉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. 자, 과연 잘 만들어졌을지. 소리 들리세요? 짠내 나는데? 덮고 있는 양배추 뚜껑을 좀 걷어주고 약간만 꺼내볼게요. 이게 물이 되게 다 줄었잖아. 원래 이게 자작하게 다 잠겨 있었는데 요 정도만 오늘 먹어볼게요. 여기다 놔둬야겠다.
이 샤워크라우트가 되게 유산균이 많대요. 그래서 제가 그릭 요거트도 만들긴 했지만, 이렇게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인지. 짠맛은 거의 없고 신맛이 엄청 강한데, 아, 어제 열었어야 했나 봐. 엄청 신맛이 강한데. 이런. 저는 이제 한 6일만 숙성할래요. 제가 신맛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이거 먹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신맛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3일만 이제 숙성해서 꺼내도 되거든요. 아. 담고 담글 때는 5일만 해봐야겠다. 너무 아주 푹 발효됐는데? 10일씩 발효한 사람들은 대체 얼만큼 싱글 좋아하는 거지? 오늘도 팽이버섯에 팽이버섯을 가지랑 같이 넣어놨더니 팽이버섯에 가지 물이 좀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좀 까만데. 어제보다 오늘 찐게더 맛있는데요. 오늘 저녁에 뭐 먹지? 호박이랑 가진 좀 남았는데 이제 버섯이 없고 두부도 없고 먹고 싶은 채소가 딱히 없는데 오후에 생각나려나요? 일단 마트를 한번 가봐야겠어요. 저거 너무 맛있다. 아, 다간안 했습니다. 여기 간이 들어간 건 샤워크라우트랑 이거 시래기국밖에 없어요. 그냥 저 원래 이 생, 그냥 간안한 두부의 맛도 너무 좋아해서. 그리고 제가 계획을 조금 바꾼 게 제가 원래 자기 전 1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10시쯤에 11시 자거든요. 10시쯤에 효소를 타먹고 잤었는데 함초 효소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되게 공복이 중간에 깨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
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제 효소를 먹기로 했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어제는 뒷맛이 약간 떫은 맛이 난다고 했었잖아요. 쌉싸름한 맛.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안 느껴지네요. 뭐지? 뭐 때문이지? 이두 가지의 맛 때문에 얘가 그렇게 느껴졌던 건가? 과일 좀 먹어봐야겠어요. 과실도 어제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. 뭐지? 애호박도 그런가? 이쯤 되면 어제 제 미각이 이상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달고 맛있어요. 둘다 떫은 맛, 어제처럼 그 쌉싸름한 맛안 느껴지네? 뭐지?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다. 최애. 배타는 느낌 나요. 어우, 너무 떡 져서.
그 찌니까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씹을 때 물이 많이 나와요. 제가 물을 잘못 마시니까 이렇게라도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물 마시는 거는 제가 계속 좀 알아보니까 역시 제 생각대로 그 자기 몸에 필요한 수분은 자기 몸이 압니다. 그래서 목 마를 때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했거나 혹은 과다했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의 경우에서는 몸이 자신의 그 수분 컨트롤을 하기 좀 헷갈리는 상태? 그런 상태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화장실 가는 횟수와 그리고 그 농도 이런 거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밥을 먹고 싶은 거 하나 생각이 났는데, 청국장. 청국장이 먹고 싶네요. 이게 이제 양이 한두끼 정도 먹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, 그거 다 먹고 나면 청국장을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
갑자기 두부를 왜 이렇게 많이 씹어야 되지? 갑자기 좀 삼키기가 힘드네요. 뭐지? 근데 지금 계속 두부, 청국장 이런 거 생각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?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다른 데도 지금 사이즈가 많이 줄었지만 진짜 바스트의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. 원래도 제가 이제 가슴에 지방이 안 생기는 체질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엄청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두부, 청국장 이런 콩 베이스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그 콩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빈 그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? 몸이 여성 호르몬이랑 이렇게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? 그 호르몬이 도움을 준다고 제가 그런 거를 봐서 콩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. 두유를 시킬까 생각도 하고 있고. 그리고 이제 지방 섭취도 조금씩 해야 될것 같아서 MCT 오일도 이제 내일부터는 점심 먹기 전에 한 숟갈 먹고 시작하려고요.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다른 생각하다가 아직 밥이 입에 있는데 애호박 먹어버렸어요. 이런 이런 많이 먹어야지. 배부른데? 밥만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것만 마저 먹고 얘네는 저녁에 먹어야겠어요.
다 먹었다. 된장 국물 조금만 먹고.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저녁에는 또 생각나는 게 브로콜리를 좀 쪄서 먹어볼까 생각이 나네요. 저녁에는 오후에 걷기 운동하고 브로콜리 하나 사와서 먹어야겠어요. 그럼 지금까지 담따였습니다. 우리 저녁 먹방에서 또 만나요.